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니어 모델 김영화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날이 흐린 일요일 집에서 저는 이렇게 우리 여러분하고 우리 집 먹기린 선인장에 접목한 가지발 선인장 꽃핀 거를 공유하고 있답니다. 제가 한 7, 8개월 전에 원래 유튜브가 그때 우리 구독자 수가 한 2천 몇 명이 됐어요. 근데 누가 다쳐나가고 잘못돼서 유령 계정이 됐어요.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제가 또 다시 시작했는데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. 제가 처음으로 부탁하는데요.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. 부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처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리네요.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. 근데 좋아요하고 구독자 수가 많으면 이거 영상 찍는 것도 기분이 좋잖아요. 그쵸? 네. 먹기린 선인장은 참 매력적이죠. 이렇게 노랑 개발 선인장. 먹기린이 접목한 거는 성장도 빨리 성장되고, 이거 개체수 늘린 것도 너무 빠르고, 제일 매력적인 건 이렇게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컬러를 볼수 있다는 이 점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?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. 이거 먹기린 선인장을 판매하냐 물어보는데,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판매는 안 합니다. 판매는 안 하고 그냥 취미로 키우는데요. 먹기린 선인장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보면 화초맘 있죠? 화초맘 찾아보시면 화초맘에서 먹기린 선인장을 판매한답니다. 화초맘님한테 예,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우리 먹기린 선인장은 제가 1년 딱 키워봤는데, 이렇게 작은 거 하나 가져오면 1년 만에 이렇게 큰 화분을 한 5개는 만들 수 있어요. 저 뒤에도 지금 보시면 4월에 피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큰 화분에를 하나 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큰 화분을 몇 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먹기린 선인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초맘님한테 문의를 해주세요. 정말 매력 있답니다. 이거는 한여름에 뭐 무름병이 오거나 물러서 뚝뚝 떨어지거나 뭐 습기가 많아서 마디가 톡톡 부러지고 물러앉고 이런 증상이 한 번도 없어요. 접목 성공만 되면 이렇게 나무처럼 이거 보세요. 완전 나무가 되죠. 이렇게 자란답니다. 이렇게 자라서 이게 무름병이 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먹기린 선인장은 물을 좋아해갖고 물이 많아야 얘네가 따뜻한 거 좋아하고 물이 많은 거 좋아해서 정말 매력적인 이런 식물이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먹기린은 하나씩 꼭 예, 한번 키워봤으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거든요. 정말 적극 추천드린답니다. 저희가 지금 밖에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이렇게 예쁜 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? 또 기록을 남겨야죠. 일주일은 또 우리가 요즘 제가 또 박혜민 선생님이랑 같이 뮤지컬 연습하고 있습니다. 매일 뮤지컬 연습하랴. 낮에 출근하고 또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제가 화초 예쁘게 패도 영상을 기록 찍을 앉아서 이렇게 기록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에 정말 짧게나마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한답니다. 오늘도 제 이렇게 먹기린 선인장 구경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